1831년 12월 27일 드디어 비그로는 영국 해군 피츠로이 함장의 지휘하에 10개의 포문을 갖추고 영국의 데본포트를 출발했다.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심한 폭풍 때문에 출항 후 두 번이나 되돌아와야 했던 터였다. 이번 항해의 목적은 킹 함장이 1826년부터 1830년에 걸쳐 파타고니아와 티에라 델 푸에고에 대해 조사한 것을 마무리하고 칠레와 페루 연안 및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탐사하며 전 세계에 걸쳐 경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1월 6일 테네리페에 도착했으나 우리가 콜레라를 전염시킬까봐 두려워한 그곳 주민들은 상륙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란 카나리아 섬의 울퉁불퉁한 바위 너머로 떠오른 해가 테네리페 봉우리를 찬란히 비추었으며 산 아래쪽은 아직도 구름 속에 잠겨 있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여정의 첫날이 시작된 것이다. 1832년 1월 16일 우리는 카보베르데 제도의 주요 섬인 생자고에 있는 포르토프라야에 정박했다. 바다 쪽에서 바라본 포르토프라야 인근의 풍경은 황량하다. 과거에 일어난 화산 폭발과 열대 태양의 타는 듯한 열기 때문에 토양의 대부분은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다. 평탄한 대지가 계단형으로 연결되어 있고 중간이 잘린 듯한 원뿌령 언덕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며 이보다 조금 높은 산들이 지평선을 들쭉날쭉 둘러싸고 있다. 이런 기후의 뿌연 안개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매우 흥미롭다. 이제 막 상륙해서 처음으로 야자나무 숲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행복 이외의 것은 생각할 수 없으리라. 이 섬은 대체로 매우 무미건조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 풍경에만 익숙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불모지인 이 땅에 나무 몇 그루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경관을 망친다고 할 정도로 웅대함 같은 것이 느껴진다. 드넓은 용암 대지에는 푸른 나뭇잎 하나 없지만 염소떼와 소 몇 마리 정도는 그럭저럭 살고 있다. 비는 거의 오지 않지만 1년 중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때마춰 바위 틈마다 식물들이 활짝 피어오른 후 곧 시들어버린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초 덕분에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이다. 1년 중 지금은 비 내리는 시기가 아니다. 생자고 섬을 처음 발견했을 때만 해도 포르토프라야 인근은 나무로 덮여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세인트 헬레나와 카나리아 제도의 몇몇 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무분별하게 벌채를 해대는 바람에 이제는 불모지나 다름없게 된 것이다. 넓고 바닥이 평평한 계곡은 비가 내리는 며칠 동안만 수로 역할을 하며 잎이 없는 관목 덤불로 덮여 있다. 생물이 거의 살지 않는 이 계곡에서 가장 흔한 새는 물총새다. 이 새는 아줏가리 가지 위에 맥없이 앉아 있다가 메뚜기나 도마뱀을 손살같이 공격한다. 깃털 색은 밝으나 유럽총만큼 아름답지는 않고 날아다니는 모습이나 습성 그리고
서식지의 위치 등은 유럽 물총새와 많이 다르다. 어느 날 비그로 사관 두 명과 나는 포르토프라야에서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리베이라 그란데에 갔다. 생마르텐 계곡에 도착하기까지는 예의 그 침침한 갈색 풍경이 전개되더니만 이곳에는 가느다란 시냇물이 흘러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한 시간 정도 걸려 리베이라 그란데에 도착했다.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요새와 대성당을 보고 적잖이 놀랐다. 이 작은 마을은 폭우가 메워져 없어지기 전까지는 섬의 요지였다. 지금은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림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흑인 신부에게 안내를 맡기고 반도 전쟁에 참전했던 스페인 사람을 통역가로 고용하고 나서 고대 교회들이 주를 이루는 건축물들을 보러 갔다. 이곳에는 섬의 총독과 군 장성이던 사람들이 묻혀 있다. 묘비 몇 개에는 16세기 날짜가 새겨져 있는 것이 보이며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벤다로 돌아왔다. 새까만 피부의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우리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그 사람들은 매우 명량했고 우리가 말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웃어댔다. 마을을 떠나기 전에 대성당을 방문했다. 대성당은 그보다 작은 다른 교회에 비해 그리 부유해 보이지 않았으나 기이한 불협화음을 내는 작은 오르간 한 대를 자랑거리로 여겼다. 우리는 흑인 사제에게 몇 실링을 선물했다. 통역을 맡은 스페인 사람은 사제의 머리를 살짝 건드리며 피부색 따위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허심탄회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는 조랑마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 포르토프라야로 돌아왔다.